학생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동료 멘토링은 이런 겁니다.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실 부분인데, 담임 선생님께서 2학기 이제 기말고사 성적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 전자 혹은 정보통신 전공 교과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국영수사가 있죠. 그러면 시험을 잘 본 애들, 그 과목에 85점 이상 된 애들, 걔네들을 과목별 멘토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. 85점. 근데 뭐 85점이 아니면 뭐 80점도 될 수 있고. 근데 이때 원칙이 한 학생이 두 과목을 맡지 않아. 한 학생이 단 한 과목만. 왜냐하면 이건 기여의 창구일 뿐이지. 그래서 한 아이씩을 이렇게 그 점수대를 이렇게 뒤에다 붙여놔요. 그리고 멘티를 신청하게 합니다. 전 과목 다. 체육도. 교과에 있는 건 다. 그래서 신청하게 해서 이거를 언제든지 너희들이 둘이서 혹은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 선생님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줘라.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좋고. 보내라.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어디다 적어줘? 담임이 어디? 세특에다. 담임이 세특이 1500바이트. 교과 말고 담임이 750자를 적을 수 있어요. 그것도 다 못 적어주잖아. 왜 빈칸으로 내보내줘? 우리 애들, 얘네들 졸업하면 이게 곧 졸업장이 되는데. 거기다가 촘촘하게 몇 월 며칠 아무개와 멘티와 무엇에 하였음 그거는 애가 보내주면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돼. 사실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팀이라는 의식도 없고, 내가 이 학교에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 대해서 불만인 건 뭐냐?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. 내가 뭐 공을 들여야 내 학교가 애정이 드는 거지. 교사도 마찬가지예요. 교사가 뭔가 내 학교에 정을 들이고 뭔가 내 애를 썼을 때 내 소속감이 생겨서 되게 애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. 애들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1인 1역, 그런 동료 멘토링 이런 것이 다 중요하고, 그 다음에 교사 학생 간 멘토링으로 선생님들께서 국어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혹시라도 그런 애들 있으면 그런 애들 따로 모아서 국어 멘토를 해주고. 졸업생 멘토다. 이건